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아, 장 본부장님 오시면 저는 진행하다가 아 이제 마음 놔도 되겠구나 싶어요. 왜요? 본부장님이 알아서 다 잘하시니까. 아, 예, 별 말씀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궁금해. 네, 제가 이제 혼자 있는데. 동물 강아지, 뭐 기르세요? 예, 강아지 한 마리만. 한 마리? 예, 한 마리만 지금 같이. 어떤 녀석이에요? 예, 지금 이제 4살인데요. 네. 예, 암놈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여자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동물도 약간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뭐랄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도 있고. 피메일 동물들이 더 애교가 있는 것 같더라. 물론 이제 제가 한 번밖에 안 키워봤지만 임상 비교 모르겠지만 대조군 제 느낌상 요즘 네. 더욱 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단 동물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혼자 있을 때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뭐 종이라고 하나요? 뭐 뭐라고 부릅니까? 저도 강아지 잘 몰라서 치와와 불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는 이제 전문 용어로 믹스라고 하죠. 믹스. 예.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분양을 받은 건데 버린 강아지를 근데 뭐 하여간 키우다 보니까 가족 예, 가족이지 뭐 그렇죠? 강아지도 아니고 예 그냥 예. 가족 일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예. 분이 못 기르시겠다고 해서 오늘 왜 이 질문 길게 하죠? 예, 그 유기견을 제가 가져온 거라서 예, 일단 뭐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을 뭐 보겠습니다. 하죠. 이제 장 본부장님에 예. 대해서도 궁금한데. 예. 우리 저 긴 네. 시간 갖고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죠. 그렇죠. 시장을 좀 보면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아까 네. 첫 시간에 제가 보니까 그 세트 로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시겠어요. 중국이. 한국말로 치면 순환매인데 미국도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딱 네. 보시게 되면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게 금융인데요.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위쪽이 에너지인데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IT보다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IT 빠졌죠. 그렇지만 아까 했듯이 에너지하고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오늘이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끝난 게. 어제 예. 미국장이. 예, 그렇죠. 어느 순간보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로테이션의 약간의 시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내일은 그 흐름이 이어갈 것 같고 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본다는 건 이거 꽤 길게 갈 트렌드인데 라는 느낌이 든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세요? 좀 길게 갈 거고 그다음에 이게 길게 팍 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길게 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어제 오늘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난달 이번 달 올라온 것도 아니고 몇 년 올라왔는데요. 몇 년 올라왔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로테이션이 한 5번, 6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네. 그때 되게 작았고요. 오늘은 정말 컸거든요. 예. 예. 컸다는 걸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손바뀜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이제 수급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강력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나와주면 제가 경험상 네. 상당히 또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IT는 빠졌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정리했는데요. 예, go back outside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일단 이게 뭐냐면 밖에 나가자는 거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자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주식들인데 컨택트. 예, 그렇죠. 항공주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델타 항공이 7% 올랐고요. 대부분 항공주들이 3-4%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옆에는 예약 사이트 부킹 홀딩스가 5% 이상 올라갔고요. 네. 카니발 크루즈가 4%,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4%, 익스피디아가 9%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하나 보였고요. 예. 그다음 호텔도 메리어트 호텔 다 6%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등까지. 그다음에 카지노도 역시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1-2%가 아니고요. 보통 5-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저거 뒤늦게라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적당한 ETF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하기 전에 리츠까지 보시게 되면 다 올라갔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면 이들 종목을 관심을 갖는데 개별 종목을 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니까 다음 페이지 예.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한번 말씀 하나 더 봐야겠네요. 네. 그럼 코로나 수혜주,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혜주들의 부진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점들이 전부 다 빠지는 모습들, 한 2%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저게 그동안에는 코로나 수혜주들이었어요? 코로나 제가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가 예. 터지고 나서 의외의 것들이 가는 종목들. 의외로 실적 좋았던. 예, 예, 그렇죠. 네, 실적이 예. 좋았던 거죠. 그런데
타겟 굉장히 좋았는데 2% 빠졌고요. 월마트 빠졌고 코스트코도 빠졌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옆에 가시게 되면 건설업체 MBR, 디아 홀튼, 레나 그다음에 풀트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모기지가 빠지면서 굉장히 주택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개선용품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걸 투자할지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한다고 그러면 XL2라고 하는 대표 ETF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슨 주식들이에요? 에너지라고 하면? 정유? 네, 정유 업체 다 포함되어 있죠.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유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그렇죠.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 고를 필요가 없이 이걸로만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거니까요. 그다음에 금융은 XLF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리츠는 XLR2로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은 제가 맨날 얘기했죠. Z라고 하는 JETS라는 요 ETF를 외우시면 되고요. 재밌는 것은 여행 관련주가 ETF가 있는데 이게 또 심벌이 어회입니다. 어회. 그래서 아마 외우시기 쉬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해라. 일단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팩테크주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도 하나씩 담아가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래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잘 알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닌 반대 컨택트 주들 에너지 금융 리츠 등등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되나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 다 세트로 들어있는 리츠 소개해 줄게요. 말씀 주신 거죠. 그렇죠. 특히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 늘 얘기했지만 항공주 같은 거는 일단은 항공업계가 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백신이 나오거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고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Z랑 ETF 사시게 되면 올라가는 폭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행 관련 ETF에는 한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 여행 관련 ETF에 한국 여행사들도 좀 들어 있어요? 네, 롯데 뭐 있죠? 롯데 관광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까? 그 한국 기업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 여행 관련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글로벌 포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행이 살아난다 그러면 어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에너지는 현재 한 40% 이상 밀려 있고요. 고점 대비. 그다음에 금융도 많이 밀려 있는데 이 항공주가 여전히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요번에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길게 본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움직임의 시작이 왔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두 달 전만 해도. 제가 사실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라서 많은 분 들으시면서 아, 또 이렇게 희망공을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상승폭이 나왔던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뉴스를 좀 보게 되면 경기 부양책은 조만간이라 또 표현을 썼어요. 조만간 곧 될 거다 진행 중이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또 될 거라고 하면서 약간 또 희망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수당은 약간 내려왔죠. 80만 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고용지표는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가 11월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의 포지티브한 기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팡 때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팡, 그러니까 FAANMN 이거 뭐냐면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들이 지금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팡이라고 하는 주식이 올라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주가가요? 예, 그렇죠. S&P 500에서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물론 올라갔지만 서서히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은 실적에 대한 그림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원래 큰 그림인데 작아지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요 실적의 EPS인데 쭉 가시다 보면 요 그림이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그림이 혹시 보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이죠. 누워있는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폭의 기울기가 둔해졌네요. 둔해졌, 네, 둔화됐다고 보는 거죠. 낮아진 떨어진 게 아니고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거의 정체를 보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 표도 그와 관련한 표라서 사실 이 그림들을 신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기업들은 올라오는 폭이 상당히 예리한데요. 이거는 누워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S&P 500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들은 약간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옆으로 눕는다 그러면 현재까지 S&P 500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이 가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지수는 안 가겠네요. 네, 지수는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무슨 얘기, 왜 얘기하냐면 지수가 안 가면 많은 분들이
지수가 안 가서 내 수익률도 저조한데 그럴 때만 느낀 게 뭐냐면 나만 재미가 없는 건가? 나만 내 수익이 안 나오는 건가? 내가 투자 잘못하는 건가? 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럼 그것들이 왜 가냐? 아까 얘기했던 컨택주들이 이런 것들이 못 가니까 반대로 간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차원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눌려있는 요 그림들은 제가 한번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건데 현재는 누워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가파르게 계속 송곳처럼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실적도 크게 보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그렇죠. 게 갖고 오신 그래프의 그래서 요점이에요. 다음 주에 저희가 알고 있는 팡 주식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일단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막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월가의 시각이거든요. 네. 나와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아마 그건 넷플릭스가 먼저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먼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 거니까 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데요. 사실 인텔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이익은 부합했습니다. 인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매출이 약간 좋아졌는데 하락의 이유는 데이터 센터 부분에 부진한 것 때문에 매출도 빠졌고 일단 영업이익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현재는 시간에서 한 9% 8%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인텔이 실적이 은근히 안 좋은 기업이 돼갖고요. 요즘에 좀 실망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올라오는 폭이 약간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요. 예. 다시 한번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마텔이라는 기업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형 바비 인형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인형 많이 갖고 놀 거다. 놀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 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저 인형 사러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죠. 공장이 또 아시겠지만 가동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35센트 예상해서 95센트까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서서히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가게 열리니까 사러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펜트업 디맨드라고 해서 폭발적인 또 수요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비 인형이 지금도 이렇게 팔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인형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특히 집에서 많이 갖고 온다 하니까 사람 외모가 변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인형도 천년만년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바비 인형을 한번 저희 지인 때문에 사서 한번 한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움직이더라고요 관절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노는데 왜냐면 사실 말씀드린 요즘에 게임이 대세고 그다음에 또 장난감도 보통 스타워즈 같은 그런 거 했는데 네. 굉장히 오래된 장난감인데 혹시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예, 한번. 아이들 그 바비 인형 좋아할 때 연령층들을 보면요. 그 10대? 그렇지. 그러니까 10살 언더의 아이들은 네. 글쎄요 남자들의 놀잇감과 여자들의 놀잇감이 완전히 다른데. 남성들의 놀잇감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바비 인형 네. 뭐 그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게임즈보다 좋을지도 몰라요. 네, 맞죠. 상당히 이렇게 좋죠. 아이들을 놀잇감으로.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바비 인형은 마틀이고요. 또 하나 원래 잘 나가는 장난감 회사는 헤스브로라는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헤스브로는 사실 디즈니 관련한 장난감 스타워즈 같은 것들 만드는 건데요. 헤즈브로인데 예. 지금 아마 많이 보유한 주식 탑 50 중에서 예. 10위권 내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즈브로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디즈니 장난감 워낙 핫하다 보니까 많이 매수했는데 지금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엠데시비르에 대한 코로나 치료 FDA 승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요 네. 엠데시비르에 대한 약간 상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코로나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12세 이상만 되면 환자의 투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아주 독한 약은 아니라고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50여 개 국가에서 임시로 이미 사용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알약은 안 먹는답니다. 이게 알약을 먹으면 네. 간이 손상을 입어서요. 그럼 주사 맞아야 되나요? 분무 형태로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라서 코를 흡입하는 형태로. 바로 그러면 혈관에서 흡수하는. 예, 봤더니 보통 이렇게 그 감기에 걸려갖고 아이들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분무 네네. 하는 거. 예. 그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보통 5일 동안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투여하고 있고요. 5일간 치료에 보통 2,340달러에서 3,120달러까지 소요가 된다니까요. 거의 한 한국 돈으로 400만 300만 원. 예, 예. 네.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미.
40여 개 국가에서 제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바로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예. 저게 효과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 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왜 말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환자의 어떤 상황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에볼라 치료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코로나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0%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트럼프도 이걸 맞았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우버 리프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드라이버를 정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라. 사실 이제 우버 리프트가 패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정직원 전환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치아의 경우에서는 만약에 이제 대법원 판결 남아 있지만 치아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딜리버리 회사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뭐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직원이라 하면 예,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죠 그 사대보험 같은 거 다 적용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약간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우버 리프트가 이거를 한 3억 달러 투입해 갖고 네.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홍보요? 이게 간접 홍보죠.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네. 캘리포니아에 상당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기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안 하면 많이 잘린다는 이런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딜리버리 회사까지 같이 사장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물 도와달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 저 정치인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마 저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일 겁니다. 네. 저게 저렇게 그렇죠. 한 사람은 아침에는 다른 배달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배달하고 중간은 또 우버하고 다양한 그렇죠. 지역을 가질 텐데 그렇죠. 4대 보험을 그럼 누가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딜리버리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뭐 그룹허브라든지 우리 한국처럼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까지 네. 긴장을 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니까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엊그저께 넷플릭스 실적 발표한 다음에 IB들의 투자 가격이 바뀌는 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13개 IB가 목표 주가를 수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넷플릭스가 약간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불구하고 13개 IB 중에서 한 곳만 하향했고요. 나머지 12군데는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올렸어요, 심지어? 예, 올렸습니다. 주가는 빨간색 하나만 안 보이실 건데 보시면 벤치마크라고 하는 그 IB에서 네. 혼자 내리는 모습 외에는 다 올렸습니다. 아, 종전 목표가를 더 예, 올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그 어디서 보라고 했는지 말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마켓 비트 사이트 가셔갖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실제로도 회사 발표보다도 좀 하향했다고 하던데 하향했죠. 그런데 어떻게 목표 주가는 또 올렸을까요?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현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한 원으로 치게 되면 한 15조 원 정도를 네. 왜냐하면 제작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서서히 많이 풀리게 되면 제작을 더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드가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제가 제 지인한 20분한테 여러 물어봤는데 예. 한 분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이름이 올드가드. 올드가드. 그게 상반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넷플릭스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뭐 볼 게 있냐 할 정도까지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부족하거든요. 올드가드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죠. 재미도 없고. 저는 봤습니다만. 예. 근데 그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한다 그러면 금방 따라 붙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올드가드가 재미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올드가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예. 아, 그 제일 히트쳤던 그거 하는 자체가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재미가 알겠어요.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과거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은 제작을 열심히 해서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평균 목표 주가는 579달러에서 지금 한 18%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는 700달러까지 제시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도 의아하지만 알겠습니다. 12개 IB는 계속 올렸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약간 다른데요. 테슬라는 올해 실적 잘 나왔지만 10개 IB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정했는데요. 세 군데는 중립, 네 군데는 매도, 세 군데는 매수 의견을 보이면서 평균 374달러를 보였는데 아래쪽으로 12% 빠져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분분해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5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졌지만 예.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 기업으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거나 한국에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4조 원, 5조 원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 IB 의견은 그렇게 핫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 과거를 치게 되면 10달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워낙 그거보다 많이 올라온 거죠.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딱 보시게 되면 JP모건 체이스는 목표 주가를 8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허. 매도 경과 함께 정말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80달러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저 애널리스트는 출입 금지인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당당히 얘기하고 책임만 자기가 지고 집에 갈 뿐이니까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낮게 평가되는 기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 봤고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뉴스 좀 볼까요? 실시간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딱 아까 인텔 얘기했죠. 네. 마텔 얘기했죠. 길리어드 얘기했죠. 그다음에 보시면 쉑쉑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쉑쉑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저게 프리장에서 많이 움직인 기업들 리스트죠? 예, 그렇죠. 방금 예. 나온 거니까요. 지금 쉑쉑이 오펜하이머에서요. 오펜하이머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게시한 거죠.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아웃퍼폼 시장 준의 상해니까 실제 매수 의견과 다 똑같은 의견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원래 지금 아시겠지만 수제버거 쪽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매장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못 팔렸는데 지금 조금씩 나아지니까 다시 한번 판매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예. 이 수제버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맥도날드가 잘 되는 거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고급버거가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쉑쉑버거가 보통 버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밀크쉑인가요? 두 개 시키면 한 15,000원 이상 2만 원까지 예. 나오거든요. 굉장히 네. 비싼 거죠. 근데 실제 그거에 비해서 많은 분 드시고 계시고 또 실제 주가 핫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최근에 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페이스틀리가 있는데 페이스틀리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다운그레이드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틱톡의 관계사인데 틱톡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틱톡의 속도를 예, 틱톡의 동영상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틱톡의 주요 관계사인데 지금 예, 틱톡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자체가 비즈니스 약간 슬로우 한다고 좀 보여주면서 예. 이 관련한 페이스틀리에 대해서 중립에서 약간의 매도로 지금 의견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사실은 이 페이스틀리가 너무 틱톡과 관련한 주가에 너무 변동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도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요. 과거에 한번 페이스틀리가 틱톡과 뭔가 약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 하루에 한 30%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변동폭이 큰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뉴스까지 봤습니다. 네. 네. 뉴스가 마무리되자마자 네. 또 오프닝 벨은 울려서 장이 시작됐네요. 지수 어떻게 들어오실 네. 것 같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일단 네, 다 들어왔네요. S&P 500이 0.35%고요. 네. 다우가 0.24%, 네, 나스닥이 0.27%로 뭐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 주는 아마 주간으로 보게 되면 예, 3주 동안 주간으로 올랐다가 이번 주는 주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올해 이번 주가 가장 안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안 좋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된 이유는 늘 얘기했지만 추가 부양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안 되면 대선 전에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좀 이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조만간 되고 있고 하루에 45분씩 통화하고 있대요. 관계자분들이. 예.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스티뮬러스 호프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 부양책에 대한 희망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주가를 물론 올리지도 못하고 뭐 내리지 못하는 약간 그런 재미없는 상황이지만 추가 부양책이 핫한 뉴스 기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뭐 백신 이런 것들은 곁다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네. 미국 시황과 또 미국 주식들에 대한 참 재미있는 공부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또 다음 주에 좀 쉬시고 난 후에 배우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빨리 집에 가려고요. 금요일 밤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 너무 아닙니다. 오늘 장은 뭐 새벽까지 보십시오. 내일 토요일이니까요. 예, 저는 이 프로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게 되면 느끼실 텐데요. 정말 봐주시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입 빠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프로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보아오신 분들은 마음에 없는 얘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